승무원에게는 왜 책임감이 필요할까요? 승무원은 한정된 시간 동안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고객분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비행기가 한번 출발을 하고 나면 도착할 때까지 절대 리바이벌이 없죠. 그래서 출발을 딱 하고 나서 이 비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. 사실은 매뉴얼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서비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착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객분들을 모시겠다, 고객분들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에게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면접을 볼 때 지원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자 하겠죠. 그럼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 어떤 것들을 꺼내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목표가 있어요.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.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는데 어떤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극복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사람이 그만뒀다든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힘들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냈다 하는 그런 경험들은 이제 책임감에 해당하는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. 항공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항공사를 지원하시는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시절에서 했었던 대외활동이나 아니면 조별활동 과제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